그림의 내용이 한국의 전래동화 내용을 6장의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이걸 말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이 전래동화 알아요? 끄럭릿은 알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네, 아, 그러면 좀더 수월하겠네요. 전혀 나무꾼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저희들은 듣고 싶을 뿐입니다. 네, 먼저 워라웃부터 할까요? 네.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 사나이는 그 폭포에서 목욕하는 천사를 엿보았습니다. 그 사나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천사가 참 이뻐. 아, 예뻐. 참 이뻐. 네. 나랑 결혼하면 네. 좋겠네. 잘한다. 그러니까 그 사나이가 그 천사들의 옷을 버렸어요. 아, 사나이 천사 버렸어. 단어 되게 좋습니다. 네. 사나이가 우리 집에는 옷이 많아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집에 가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 집에 가기도 전에 사랑했어요? 결혼했어요. 아이 한 명 낳았어요. 그 아들이요. 아들이었어요. 첫 번에 낳은 건 아들이다. 아들 이름은? 아들 이름은 미상이요. 아들 미상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잠깐 미상은 들어봤어도. 아들 미상. 아들 미상이 어떻게 나오냐. 예, 상상이니까요. 지금 좋아하들 하니까 흥분했어 지금. 네. 약간 흥분했어요. 살아가다가 아들과 같이 전국으로 오려갔어요. 그래서 사니까 외로워요. 다시 폭포에 가봤는데 갑자기 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해피 엔딩. 끝났어요. 해피 엔딩. 끝까지. 잘했어. 자, 워라웃 이야기를 아주 잘 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네.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끄럭릿 이야기 해주시죠. 선녀들이 매일 목욕하는 그 연못인데요. 나무꾼이 와서 그 선녀들을 훔쳐봤어요. 나무꾼은 다가가서 물렀는데, 선녀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물렀는데 선녀가 당황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무꾼은 우리 집에 갈까요? 이렇게 물렀는데 선녀가 고민하다가 그 남꾼은 고민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녀가 네 오케이 하고 네 집에 갔습니다. 그나저나 워라웃 그만 좀 노려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러다가 이 경고 먹겠어요. 저러다가 아니 고정을 했나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아니 워라웃 움직이나요? 워라웃이 악어인가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워라웃이 악어인가요? 내가 참 우리 팀이지만 지금 너무 많이 해줬죠. 하늘나라에서 선녀과 자식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 들어주시고요. 네. 예, 두 개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셋!